네, 건축, 법규 과목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할 건데요. 우선 출제 경향하고요. 어떻게 또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해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공부를 할때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지에 대한 간단한 프리뷰 미리 보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 장별로 요점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장의 본 강의죠. 본 강의에 넘어가서는 천천히 열심히 같이 공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규의 특성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요, 혼자 공부를 할 때는 다섯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법규예요. 근데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가장 쉬운 게 법규다라는 거. 버리지 않는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한적으로 잘만 공부를 해놓고 기출문제를 잘 뜯어보게 되면은요, 한정적인 곳에서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그 얘기를 한번더 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우선 출제 기준이에요. 범위죠, 범위. 범위나 마찬가지예요. 주요 항목은요, 우선 1번에 보면은 건축법. 건축법이 주류가 됩니다. 건축관계법규가 제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시행령도 볼 겁니다. 이제 법의 구조는 법률과 그 아래 시행령이 있어요. 법률은 헌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죠. 규칙 같은 경우는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 이외에 그런데 각종 또 규칙이 있습니다. 각종 규칙. 여기 건축법에 관련해서 연관되는 규칙들이 또 주렁주렁주렁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건축법 관련해서 그 범위가 되겠고요. 요 이후로는 또 주차장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선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범위를. 건축법, 그 다음에 시행령, 마찬가지 시행 규칙에서는 같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3단 비교를 해보면은 조문별로 해가지고 잘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따로, 여기서 따로, 여기서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칙 부분, 뭐 주로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총칙에서도 중요한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뭐 어디에서 몇 문제 정도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니까 우선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이후에 나와줄 내용에 대한 용어의 정의라든가, 뭐,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되겠고요. 건축물에 건축이 있어요. 건축하는 행위잖아요. 빈 땅에다가 건물을 올려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올리는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담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 하고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유지 관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건물을 내가 지어서 직접 내 소유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할 때는 내가 건축주가 되고 내가 관리자, 관리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관리를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다 건물이 한 30년 됐어요. 낡았어요. 더 이상 쓰지 못해요. 철거를 해야 되겠죠. 거기까지 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대지 및 도로가 있어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내가 내 집에 여기 내 집에서 내 집만 그냥 깨끗하게 지면 되고 남은 그냥 피해를 줘도 상관없다는 아니잖아요. 왜요? 공공의 폭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정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피난에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피난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대지에 접해 있는 도로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 대지가 낮고 그다음 도로가 높고라든가 반대도 있을 수가 있고 평지라든가 또는 도로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들어가는 게 불편함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또 대지 자체는 안전해야 되겠죠. 막 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건물을 세운데 이게 점점 침하가 돼가지고 안전하지 못하면 안 되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조치 주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미달되는 도로라면 도로를 넓혀라든가 뭐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으로 해라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요. 것들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구조나 재료예요. 그래서 설계를 잘 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는데 안전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재료 자체도 화재가 났을 때에는 불에 타는 재료로 하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해야 되겠죠. 근데 모든 건축물을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용도를 정해집니다. 그런 규모와 그런 용도일 경우에는 더 안전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 즉 구조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재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및 지구 건축물도 있어요. 지역 및 지구간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넘어가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또는 어느 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어떤 뭐 기준, 국토의 개미 위원회 법률상에 있지만 어떤 기준 등에서 다른 것이 있을 텐데 그것과의 연관성은 이렇게 가져가지고 설계를 해라라는 그런 것들. 근데 많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설비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 설비 부분도 있는데 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배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방화에 관련된 설비라든가 피난에 관련된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와 중요한 부분은 여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다섯 번째 장과 일곱 번째 장 구조 및 재료와 그다음에 설비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중요한 겁니다. 왜이두 개가 중요하냐 하면요. 자, 요 밑에 나오는 여기 기준 별도의 관련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법상에서는 구조 및 재료라든가 건축 설비에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특별 건축 구역이라든가 보칙 부분에서는 뭐한 문제, 두 문제씩 나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위에선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아주 많은 양을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버려도 되는 부분이에요. 미련을 갖고 여기까지 전부 다 꼼꼼히 살펴서 공부하려면요. 안 됩니다. 힘들어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요두 개. 가장 중요하고요. 관련 규칙으로 내려가면요. 건축물의 설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설비 기준. 여기 7장에 보면 설비 있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더 많은 게 여기에요. 피난 방화 구조에 관한 규칙. 요거. 여기는 여기와도 연관되고요. 여기와도 연관돼요. 여기와 실제로도 많이 연관되지만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요.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다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한달 동안 열심히 다 외운 다음에 기출 문제 보니까 안 넘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공부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각각 공부를 하게 될때 중요한 것을 별도로 체크해서 요약해 두셔야 됩니다. 요약이라는 게 열심히 글씨 쓰는 게 아니라요. 그 페이지가 나왔으면 그 페이지에 별표 쫙 치고 여기는 기출 문제구나. 알아둬야 되겠구나라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본 강에서 천천히 따라하면 됩니다. 이런 정도예요. 이건 됐고 그다음에 주차장법도 있어요. 두 번째는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의 법,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똑같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같은 경우에는요. 1장 총칙부터 보칙까지 있는데 보칙은 뭐 나올 리가 없고요.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 장치에 관한 규격이 되게 나옵니다. 근데 X친 건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을 공부할 시간에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을 공부하는 게 훨씬 낫고요. 요 부분도 공부할, 즉 부설 주차장도 공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설 주차장 시설 면적에 대한 설치 대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 하나만 유의하면 되겠고, 사실 나머지 주차장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이 나온다면 대부분 요 노외 주차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일부 노상 주차장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노상 주차장을 설치를 할때 설치 대수, 뭐 장애인 주차 설치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정도 또는 총칙 부분에 가게 되면은 주차 구획이 나와요. 크기 주차장의 주차 구획의 크기는 얼마인가라고 해서 뭐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의 크기를 묻는다든가 또는 뭐직그어 평행 주차 형식의 경우에 일반형일 경우에는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범위예요. 그 범위. 근데 공부할 내용은요. 이게 가장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뭐 작년에 재작년에 쭉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요. 노외 주차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아주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중요도는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다음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만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될것 같네요. 그러나 본 강에서는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세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때 뭐 시행령, 시행규칙 당연히 있겠죠. 우리나라 전 국토는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역을 정하게 돼 있어요. 도시 지역이라든가 관리 지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도시 지역 안에는 다시 주상 등록해서 각 지역에 쓸모 있는 땅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요, 아주 전용 주거지역에서 양호한 환경을 조성을 해준다라든가, 거주 환경에서 그렇게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유의하시고, 이것도 총칙에서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요. 총칙 부분 중요,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기본계획,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이건 개념만 잘 아시면 돼요. 개념, 정의, 즉 개념, 개념.
무슨 얘기냐면 광역권을 갖고 도시계획을 한다 할땐 광역도시계획이고요. 기본적인 방침을 정할 때는 기본계획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분야별로 한다라고 할 때는 그게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관리계획에 의해서 정의되고 정리되고 또 계획이 되는 겁니다.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향 설정하는 것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 구별하시고 용어의 정의 주로 구별하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서 근데 문제가 한두 문제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요. 개발행위 허가. 이거 과거에 많이 나왔는데 요 근제에 들어선 잘 나오진 않습니다. 워낙 복잡한 부분이니까는 어떻게 보면 많은 내용을 다 공부를 못하면 과감하게 버린다면 저 같은 경우 이걸 버리겠네요. 근데 우리는 조금은 볼 거예요. 이만큼 볼 겁니다. 이만큼. 여섯 번째 가면 자, 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토의 개념 이용하는 법률은 무조건 이 부분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용도 지역이라든가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너는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너는 무슨 구역, 무슨 구역. 그 구역이나 그다음에 지구나 또는 지역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별을 해 둬야 되고요. 그러면서 전국토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그뭐 도관농자도 나눠져 있고요. 그죠?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주상공록도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지역, 무슨 지역도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건폐율과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것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한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쉬우면서 외우면 쉬운데 안 해오면 어려운 거못 푸는 거예요. 결국은 안 해오면. 근데 외우면은 외울 거 많지 않지만 금방 풀수 있는, 금방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의 사업의 시행인데 사업 시행까지 우리 문제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위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뭐 한낮 그냥 자격 시험 보는데 이런 것까지 내겠습니까? 설마?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까지 뭐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고요. 개념만 설정해도 됩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요. 요 근래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해서 이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일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가끔씩 나오는 게몇개 있어요. 꼭 가끔씩 나오는 유형의 문제만 한 세네 문제 정도 될까요? 그것만 보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법과 국토의 개념이 이해하는 법률은 몽땅 다 공부한다라기보다는 다 훑어보기는 하겠지만은 덜 중요한 거라든가 또는 너무 범위가 많은 것들은 일단은 제외시켜놓고 총칙, 노외주차장 집중적으로, 그다음 부설주차장 플러스 나머지, 그다음에 국토의 개념이 이해하는 법률은 총칙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각종 도시계획에 대한 정의 또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각종 정의라든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만이라도 잘 봐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조금씩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거창합니다. 네, 범위로는요. 법규가요. 제일 조금이에요. 건축 법규가 제일 조금이에요. 법은 진로 많은데요. 우리 과목 전 과목 통틀어 가지고 공부할 양은 사실은 제일 적습니다. 그걸 희망을 갖고 가십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을 보기로 할게요. 각 장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총칙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에서의 총칙입니다. 건축법에서의 총칙. 문항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건 믿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참조. 참조예요. 여기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고 여기서 빵 문제 안 나온다니까 여기 버려버린 그게 아니고 어차피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과거에 돌아보니까 두세 문제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게 네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아니면 한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얘는 참조, 우리 교재 있으니까 참조만 해두시고, 안 봐도 됩니다. 건축물. 자,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건축물도 있고요. 건물과 건축물은 틀려요.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축물은 대지경계선 내에 들어있는 건물, 담장, 예를 들어서, 조경 부분, 이런 부분 다 통틀어가지고 건축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건축물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축 및 대수선이라는 건 행위예요. 행위. 건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냥 건축이에요. 설계도 하고요. 시공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잖아요. 그럼 몽땅 통틀어서 건축의 행위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은 쓰다 보면 수선을 해야 되니까 수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다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용도 분류도 있어요. 용도 분류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단독주택, 두 번째 공동주택, 세 번째 근생, 뭐네 번째 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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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되는데 각각의 용도가 쫙 분류가 됐고요. 이 분류해놓은 용도를 가지고 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9개 쭉 분류해놓은 겁니다. 용어의 정의는 뭐 여기서 얘기했고요. 총칙 부분은 행위에 대한 부분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 두 번째는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이제.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의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갖다 뜨 하니 앉혀야 되겠다. 저부터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는데 조그만 거는 뭘까? 큰거 같은 경우는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잘 해가지고 허가를 맡아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를 위한 도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도서도 만들고요. 설계 설명서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조라든가 또는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얻은 그런 확인 사항들도 제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작은 건물일 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과정으로도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외울 때 뭐, 8호 증계제는이 203mm 대수선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우는 요령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착공 같은 경우에서 이제 공사죠, 공사. 이때의 착공이라든가 또는 감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를 알면 돼요. 시공자가 시공을 하는 과정이 착공이 되면서부터 쭉 준공이 되는 것까지고, 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계도서대로 설계를 잘 하는지, 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감리다라는 거죠. 일정 규모가 되게 되면은요, 일반 감리가 아니라 이제 전문 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대상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리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는 게 중간에 보고하니까 중간 감리 보고가 있고, 다 끝나게 되면은 완료 보고를 낸다라는 거. 그 시점이 있으니까 시점만 잘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감리는 도서대로, 설계도서대로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고, 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공사가 끝났으면은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승인 신청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승인 신청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사용 승인서가 나오면은 사용을 한다라는 것, 그 개념만 아시면 되겠고요. 용도 변경이 있어요. 용도 변경. 여기에 보면은 뭐 신고 사항도 있고 뭐 조롱조롱 있는데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용도도 잘 사용하고 있다가 50년이 아니라 내가 100년을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리모델링도 하고요. 여기 있어요. 50년, 100년 사용을 하겠다 할 때는 이 주택이었는데 이제 그 주변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주택을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야겠다. 용도 변경할 수도 있겠죠. 물론 50년이 아니라 1년 있다가 용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외우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군별로 나눠가지고 뭐 자산 전문용, 교복 근접기라든가 이렇게 나눠놓은 다음에 용도를 변경했을 때 허가 사항이냐, 신고 사항이냐 이런 정도 구별하는 정도. 그다음에 각각의 군에 들어가는 용도 분류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건 외울 사항이 꽤 됩니다. 허용 오차도 있어요. 건물을 실제 설계하는 것보다 좀 오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1m짜리, 10m짜리 건물을 1m, 2m, 3m씩 막 늘려가지고 지을 일은 없잖아요. 조금의 허용되는 오차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외우는 방법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건공, 오원, 0130, 아니면 뭐, 높길러인, 이렇게 몇 가지를 팁으로 외우게 되면은요. 허용 오차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관한 허용 오차와 건축물에 관한 허용 오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는 거 얘기 드리면서 내용은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세요. 다른 부분보다 내지 다섯 문제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물론 참조사항이지만은 가장 많은 문제가 취급이 되니까요.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다라는 거. 유지관리는 열심히 잘 유지관리하면 됩니다. 책임자가 누구냐라는 것이고. 철거를 할 때는 건물이 이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요. 낡았어요. 그래서 철거를 하겠다 할 때, 내가 내일 모레 철거한다 할 때, 오늘 가는 게 아니라 3일 전에 미리 합니다. 그리고 멸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산사태가 나서 우리 집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자연재해로 인해서 없어지는 게 멸실이라고 그래요. 용어의 정의와 그다음에 신고 기한,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안 나오거나 나올 때에는 요 부분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지 및 도로도 있어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죠.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넓이라든가, 부족할 때는 넓혀줘야 된다라든가, 또는 도로로부터 들어와서 건물로 들어올 때 안전한 대지의 조성이 필요하다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경하는 부분,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200제곱미터 넘어가면은, 이상이면은, 조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경 대상에 대한 부분, 또는 조경을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그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건축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도로가 미달된다 할땐 도로를 후퇴시켜가지고 내 땅으로 들여줘야 됩니다. 그게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 돼요. 그래서 경계선이 바로 건축선이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이고요. 문제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네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두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거로 봅니다. 구조 및 재료가 있어요. 구조 및 재료. 두 문제, 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여기서는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두 문제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구조와 재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기타 규칙이잖아요. 요 규칙과 관련해가지고, 넷 내지 다섯 문제도 나옵니다. 무진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짝 봐서는 여기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데, 실제로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공부할 게 많지만은, 잘 보게 되면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다 보면은, 정확하게 알고 외워둘 것은 많진 않아요. 그렇게. 요 부분.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부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피난 계단에 설치할 때 어떻게 피난 계단을 설치하냐는 설치 구조에 대한 부분과 설치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방화구역 같은 경우에도 방화구역을 해야 되는 대상과 그다음 언어 단위로 얼마만큼의 단위로 방화구역을 하는지 그두 가지예요. 그리고 피난구역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왜 피난해요? 안전하기 위해서잖아요. 무조건 피난하는 게 아니라 피난은 계단으로 하면 됩니다. 방화구역 단위로 해서 딱 피난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피난이 온전치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피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 있어서 안전하게 안전성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역 자체를 피난구역이라고 하고 실제로 생략된 거는 여기 피난 안전구역이에요. 피난 안전구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하층 구조. 지하층 구조도요. 나올 게 뻔합니다. 얼마 이상일 게, 몇 지하층의 구조가 뭐 50제곱미터 이상일 게뭘 해라든가 뭐 300제곱미터 이상일 게뭘 해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구조 기준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어우, 공부할 게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요. 지역 및 지구 건축물은 면적이나 높이 산정 기준 짬짬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요. 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대는 둥, 뭐뭐뭐뭐 이런 것들. 근데 얘는 잘 해석하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외워 가지도 않아도 돼요. 이건 특이하게 여기에 요 부분은 외울 게 그닥 많지 않습니다. 6장은 대지의 분할 너무 작게 설면 집 짓기, 건물 짓기 어렵죠. 그래서 요만큼은 최소한 돼야 된다는 분할 제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공지는 조경에 관련된 거니까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조권 제한 같은 경우에는 전용 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역의 일조권을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이 있어요. 9m와 그다음에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이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쉬운 내용이에요. 오히려 쉬운 부분들. 이렇게 1단에는 6장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건축 설비예요. 건축 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비가 들어가 있고 설비는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인데 이게 승용 승강기 설치 대수로 또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수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까탈스러워요. 이 식을 외운다라든가 또는 팁을 해서 간단하게 식을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이게 잘 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외우게 되면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풀수 있는데 못 외우게 되면 사실상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외우는 팁을 알려드리니까 꼭 외우시라는 뜻이고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을 받아야 되는 대상 건축물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슬라이드 한 페이지 짜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나옵니다. 그때 한 페이지를 어떻게 공부하냐 뭐 잔다 2000, 안 잔다 2000 아님 뭐 3000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법을 어떻게 다 외워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울 거는 외워지고 간단하게 외워지고요. 외우지 않아도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또 전혀 다루지 않은 것들은 읽어가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방법만 잘 알아도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방 배연 설비 같은 것들도 있고요. 배연 설비는 요 근자에 들어선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연 설비 대상이라든가 뭘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만 잘 정리해두면 될것 같고요. 특별건축구역이나 보칙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나와요. 나온다면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정의 정도, 정의 개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주차장법. 주차장법은요, 다섯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세 문제 정도 바라보면 됩니다. 세 문제. 오히려 아래에 있는 국토의 개념 이용이라는 법률상에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뒤집히는 것 같네요. 개수로는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주차 단위 구획이 있어요. 크기 얼마냐라는 것들. 평행식 주차 형식 또는 평행주차 형식 이외의 형식일 때 일반형이 아니면은 뭐 확장형이 있나 보니까 이거는 법상에서 법이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정되는 부분을 꼭 확인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주차장 설비 기준 특히 노외 주차장의 설비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 노외 주차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로 내려간다라든가 이럴 때 경사도 또는 폭, 그 다음에 차로의 구조, 뭐 높이죠, 높이 같은 것들, 또는 주차부의 높이, 이런 면까지를 잘 보아주십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설치 기준은 설치 대수, 이게 역시 대수예요. 대수 구하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것도 외우는 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에서는요,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대한 개념 설정,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예요. 거의 다, 어우,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요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여기가 가장 잘 나옵니다. 정의.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정의라든가 기타 등등 몇 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용어의 정의.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의외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이 쉽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는 그런 몇 가지 단서를 줘가지고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못 외웁니다.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자세히 찾아보면은 주거적이면 주거 생활에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용도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위한 것들 찾으면 되고요. 이렇게 조금 어떤 뭐랄까요? 평상시의 상식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 주변에서 볼때못본 건축물들 있으면 조금 위해할 것 같은 건축물들 그런 용도 구별하는 정도만 가도 이 부분에는 한두 문제 나오더라도 어려운 문제 같은데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면요. 무슨 의미인지 아마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방향을 본 거예요. 출제 방향을 본 거고요. 그다음에 범위를 봤어요. 그게 그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얘기했잖아요. 혼자 공부하면요. 가장 어려운 과목이 얘예요. 차라리 계산해가지고 땅땅 뚫게 해서 빵 나오면 되는데 얘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렵고, 그럼 도대체 해석을 했는데 이걸 얼마만큼 외워야 되냐? 범위를 정하는 게, 외우는 범위를 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 결정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이지만은 같이 공부하면은 아주 쉬운 과목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어디 두 번째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